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대통령께서 일본에 가셨다가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굴종적인 외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일동은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고 이 대일 굴종 외교에 대한 규탄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다 바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은 제 왼쪽으로 이현택 전남도당 청년위원장이자 전국청년위원 대변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는 장민수 경기도당 청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희성 전국청년위원회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진희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대일 굴종외교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선 넘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지난 15일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할 내용이 거짓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차라리 일본의 한 언론사가 자극적인 기사를 위해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 국내 언론엔 보도조차 되지 않았던 방일 하루 전인 3월 1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그룹 대표이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대표이사의 강제 징용 문제의 구상권 청구와 재점화 우려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나중에 구상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했고 결론을 내렸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법원이 2018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나라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었지만 개인의 구상권은 유효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고 제한한단 말입니까? 이어서 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입장, 결론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면 아마 논란은 수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님, 돈을 주면 괜찮을 거라니요. 제정신으로는 들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 뒤에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안보 정책을 전환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방경 능력 확보를 선언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 대통령의 대답에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일본의 적 영토 내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방경 능력 보유를 충분히 이해한다. 윤석열 대통령님, 일본의 요청과 희망을 들어주는 것이 관계 개선입니까?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이 원하는 뭐든 다 괜찮습니까?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 금지도 해제하실 겁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을 모두 철거하고 대승적으로 독도를 일본과 50대 50 공동 소유라도 선언하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아무리 무능하고 무지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은 불법으로 우리의 국권을 강탈하고 35년간 강제 점거하면서 우리에게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던 나라입니다. 민간인을 학살하고 징병제로 전장에 총알바지로 내보내고 정신대를 통해 여성을 성노예로 삼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평화헌법 구조,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라는 규정으로 인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방경 능력 보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라니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일본은 호시탐탐 수없이 한반도를 침략해왔습니다. 일본이 반격의 이유로 한반도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한반도에 일본 군대를
다시 상륙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 굴욕의 외교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역사적 수치입니다.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자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5년 7월 전범 기업인 구 미쓰비시 광업, 미쓰비시 머티얼리얼 상무 기무라 히카루는 미국 LA를 찾아 전범 기업으로 과거의 비극에 대해 윤리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미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1인당 1만 5천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2016년 6월 전범기업 니스마스 건설은 중국인 피해자 3,765명에게 사과를 하고 총 715억 원의 보상금과 희생자 위령비 5억 엔을 기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뭡니까? 이러려고 대한민국 청년으로 살고 있나 자괴감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1965년 박정희 정권에서 체결한 한일협정에 따라 청구권이 종료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도 1972년 중일공동성명에서 전쟁배상 요구를 포기한다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협정으로 포기한 것은 정부의 청구권이며 민간인의 청구권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결국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역대 정권의 한일 외교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이념을 떠나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후아무치 윤석열 정권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게는 사과하고 배상하고 대한민국만 무시하고 있는데 일본에게 넙죽 엎드리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국민 여러분, 누가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자는 것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우기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우리의 과거를 부정하고 앞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로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읍소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석고대죄로 국민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망국의 역사가 될 이번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